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장해찬이가 이제는 이 골든타임을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제 고소고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공범으로 참고인 조사, 공익제보가 아닌 고발이 돼서 깜빵을 가게 생겼어요. 예. 아, 주진우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말안 해도 제 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동훈은 이게는 뭐 사형이고 사형. 장해찬이가 얘기한 거 보십시오. 한동훈 여론조성팀에, 그러니까 여론조작팀이죠. 조성팀이 아니라 콘텐츠 작성 및 배포 직접 도왔다. 내가 했다. 이걸 얘기했어요, 지가. 내용을 보세요. 드루킹과는 다르다. 명단 공개는 고민 중. 이거 뭐예요? 협박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장해찬이가 지금 비판을 받았던 거 아니야. 처음엔 좋았지만 했던 얘기 또 하고 방송 나가면서 물타기하고 저쪽에서 나를 빨리 받아줘서 복당해갖고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시간만 질질 끌어지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자료들이 나오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황이 이거 뭐지?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순간 골든타임을 놓친 거야, 장해찬이. 비판의 대상이 돼버렸고 국민들은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안다고 해놓고 폭로를 안 해요. 아, 배승희도 마찬가지. 난 당사자에 가까워. 가까워가 아니라 이제 너는 공범으로 적시돼서 고발당하잖아. 이때 7월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장난한 거예요. 나는 당사자에 가까워. 가까운 게 아니라 너는 공범이지. 이제 실체 규모를 잘 알고 있다. 근데 여지까지 골든타임 놓친 거야. 질질질 끌고 이렇게까지 올줄 몰랐겠지. 협박하면 야 복당 시켜주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지금 희지무지. 이러다 보니까 한달 동안 각종 정황들이나 근거 자료들 막 이런 것들이 쏟아지니까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이제 고발당하게 생겼고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짓거리 할 때가. 자신이 언급한 한동훈 법무장관 여론조성팀에서 직접 콘텐츠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일을 도왔다! 도왔다가 했다지, 했다. 뭘 어떻게 도왔다는 거야? 했다라는 거지. 장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직할 때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뭐예요? 전당대회 때, 자기 당대표를 하려고 후보 때 이런 짓거리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안 되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유리한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뿌리는 여론 조작팀이었다. 얘는 여론 조성팀이라 그러지만 여론 조작팀이죠.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일 때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장해찬이, 난 댓글팀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여론 조성팀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도움이 되는 글들을 특정 커뮤니티에 올리고 또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서 아까 쇼츠 같은 거 만들어서 주진우가 다 한동훈에게 보고했다. 끼리끼리끼리끼리 지들끼리.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들에게 쫙 돌렸다. 현직 종편 기자들까지 동원해서. 자, 여기 보세요. 배승희 변호사는 작심한 듯이 내 이름을 걸고 말씀드린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때 저희 방송, 그러니까 따따붙다. 그러니까 150만 유튜버가 굉장히 여론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대형 유튜버죠.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지금 완전 폭삭 망했다고 하는데. 우리 방송에, 따따붙다 방송에 띄워달라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전달한 사람들도 많다. 현역 기자들도 있었고, 한동훈한테 보고한 것도 많다. 아까 주진우가 보고했다라는 거. 자, 배 변호사는 기억나실 텐데. 한동훈 후보를 가지고 무슨 어린아이 사진 찍더니 아동학대니 뭐니 했던 거, 자기에게, 한동훈에게 옹호 좀 해달라. 유리하게 방송을 해달라. 자기한테 자료도 보내고,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전달한 사람도 많았고,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드루킹 사건 때처럼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가? 장해찬이가 드루킹이랑은 좀 다르다. 그 팀을 운영할 때 한동훈 후보의 신분이 법무장관이었으니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드루킹 때는 김경수가 공직에 있지 않았잖아요. 틀려요. 대통령 저격하고 상대 후보 저격하고 지 띄우고. 근데 문재인 때는 자기 거를 막 띄우고 미화 찬양하면서 이 댓글을 갖다가 양도 많았지만 매크로를 오토 매크로를 돌렸으니까 위로 상위로 상위 링크를 해서 사람들이 딱딱 볼수 있게끔 그런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에 반면에 한동훈은 어쨌든 제재가 돼 있었단 말이야. 한동훈 장모 이름으로 하루에 50건씩 조작질을 하다가 이게 하루에 3건 이상 못 쓰게 되는 제한에 딱 걸리니까 그 시점부터 가족들, 아들, 딸, 마누라, 처형, 장인, 장모, 모친 이름이 싹 동원돼갖고 하루에 뭐 18건,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거를 평균 2건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우롱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보도를 했던 게 주진우입니다.
그래서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폭로했잖아요. 이 여론조작 자기가 경영학 교수니까 이런 걸 알아요. 어플 같은 것도 있대요. 그래서 한동훈이 혼자 할 수도 있었던 거라는 거지. 그래서 1, 2분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복사를 해. 그래갖고 붙여넣기 하는 거지. 그리고 로그아웃해서 다시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로그인해서 또 붙여넣기 하고. 그러니까 1, 2분도 충분히 가능하죠. 두 개씩 올리는 거는. 그리고 뭐 하루에 18건 누가 못 올려요. 한 사람 명의로 장목걸로 두 개 올리고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해서 마누라 걸 두 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18개.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한동훈이 쓸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게 유진호가 엊그저께 국민들 또 호도했죠. 평균 두 개의 댓글밖에 안 됐는데 무슨 여론조작이냐. 이거는 평균이에요. 18개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린 날도 있단 말이야. 그 안 올린 날이 한동훈이가 바쁠 때, 즉 최고위 회의할 때, 지가 주가 돼서 해야 되잖아 당대표니까. 그때는 게시판에 글이 안 올라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전당대회 때 자기 막 움직여야 되잖아. 그때는 게시글이 안 올라왔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서 무슨 뭘 가발을 씹어 훌렁훌렁 거리면서 지랄하고 다니든지 또 최고위에서 지랄 발광을 하든지 올릴 수 있잖아. 근데 그때 댓글이 안 올라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 안 했던 거 했던 거고 평균치를 나눠보니까 두 개가 되는 거다. 그거를 주진우라는 법률자문위원장이라는 새끼가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평균 두 개밖에 안 올라가는데 무슨 놈의 여론조작이냐 이 개소리하고 자빠야지 새끼들이. 다시 장해찬이 폭로한 내용 중에 한 후보 측에선 당황하다면서 근거를 대보라고 한다. 대응하지 않는 것만 봐도 내 말이 사실이고 내 말이 근거가 있다는 걸 그쪽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내가 도와줬고가 아니라 내가 했고 새끼야. 안 맞아? 도와줬다라는 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도와줬다라는 거야?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뿌리는 것도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드나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관여했고 뭐 도와줬던 했던 내가 다 한 거기 때문에 쟤들 나 고소 못해. 왜? 공범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 가까 여러분 봤죠? 어떻게 보면 장해찬이 지가 주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가 이 새끼가 공범이지. 당사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 팀의 실체나 규모를 잘 알고 있다. 이 정도를 지금 폭로했으면 너 1억 받았을 거야. 신혜식씨한테. 이게 7월 달에 나온 게 그 기사 내용이 또 나온 거야. 이걸 까먹었나 보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한동훈 면제부 주려고. 아 면제부 플러스 지도 살려고. 공범이니까. 지도 구속되니까 아들한테 면제부 주려고 그랬다가 뭐 그건 장해찬이 한 건 아니지만 장해찬이 방송 나왔고 진은정에게 다 몰아붙이는 게 한동훈 대표가 살 길이다. 이런 면제부성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해도 법적으로 대충 딱 나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딱 포착한 신의하수에서 고발한대잖아요. 뭐 석동현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하다고. 거기서 신의하수에서 고발장 내릴 때 석동현 변호사 플러스 쫙 해갖고 고발장 제출하면 과관이 큽니다. 아마 배승희 변호사는 장해찬이 아이씨 며칠이라도 빨리 공익제보 할걸 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네가 장해찬 네가 지금 해운대구 광안리에서 지금 뭘 처먹으면서 돌아다니는 판이냐 새끼야? 여유롭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민들의 혈압을 놓고 하루하루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찌끔찌끔 찌끔싸 찌끔싸 그거 조금 찌끔싸 그거 노래 있잖아. 올렐레 페페 그거 네가 지금 그럴 때냐고. 야 이제는 뭐 골드타임 끝났어요. 봐주면 안 돼 이거. 오늘 월요일날 폭로한다 그래도 이 정도면 끝났으니까. 물론 이제 뭐 확실하게 한동훈 주진 이름 딱 박아갖고 제2에게 있단 거 말고 그러면 또 뭐 고발하는 입장에서 봐줄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팀은 누가 만들었고 그 여론조작팀 어떻게 합류하게 됐냐 이 질문에 장해찬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봤죠? 말장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열을 받던 말던 아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진실을 알고 아 지가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당사자에 가깝대래 지가. 그래서 실체나 규모를 잘 안다고 해놓고 그 팀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합류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말할 수 없대요.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갖고 노는 겁니까? 팀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그러니까 팀 명단이라는 건 이제 뭐 한동훈 딱 적시해서 한동훈이다 지시한 사람은 근데 다 나왔잖아. 니들 내용이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 주진호가 니네 둘이 얘기할 때 한동훈 장관에게 다 보고하고 있다. 다 나와 있잖아. 더 이상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 한동훈, 주진호, 장해찬, 배승희, 따따부따, 민영삼 다 한 팀이었다는 게 알 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이게 지가 무슨 얘기한지도 모르고 있었나 봐.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그건 상황을 봐서 고민 중이다. 상황 봐서 하겠다. 넌 골드타임 놓쳤어 이제. 꼭 전당대회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전당대회 후가 될 수도 있다. 간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용산이
남편이나 영부인에게 댓글팀이 있다느니 그런 사실을 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걸 밝힌 것이다. 뭘 밝혔어? 넌 다 실토를 했네 임마. 아니 실토를 했구만 임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어떤 물타기 같은 것들을 자제하면 더 나갈 생각은 없다. 그런데 그쪽에서 반발하거나 고소하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장해찬이가 말장난을 했고 80% 이상은 폭로를 했는데 그거를 까먹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이 내용을 토대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장해찬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신한수 측에서. 이 조직도를 좀 한번 먼저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론조작팀 조직도? 여론조성팀이 아니죠. 이거는 장해찬 본인이 같은 공범이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공범입니다. 공범이기 때문에 쟤는 나를 고소 못할 거야. 나한테 한 자리 줘. 뭐 흔히 말하는 복당 이런 거. 그러니까 복당하면 신의한수에서 건 1억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나 봐요. 그죠? 뭐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느니 뭐 그러는데 그건 뭐 지 돈으로 사는지 할부한 건지 그건 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 갖다 뭐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는 거고 지 능력이니까. 근데 어쨌든 여론 조작팀 조직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시기입니다. 시기. 법무장관 공직에 있을 때 한동훈이라는 놈이 법무장관 할 때 지시를 내렸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그 밑에 팀장이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이거는 완전 게이트예요. 그리고 대형 유튜버. 지금은 YTN에 가 있지만 그때 유튜버였죠. 변호사 겸. 자,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방송을 했던 그 전라도 출신 이번에 그 코바코 사장. 광고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코바코 사장으로 갔죠. 아무튼. 그리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여론 조작팀을 구성을 했고 활동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각오도 남습니다, 여러분. 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